뉴욕주 업스테이트 이리호와 온타리오 호 인근 지역에 최고 2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의 아시안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서명한 데 따라 뉴욕주 아태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뉴욕 국립도서관 건물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온라인 쇼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불법 대마초 판매 유통 근절을 위해 판매자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주 업스테이트 이리호와 온타리오호 인근 지역에 최고 2피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캐티 호크 뉴욕 주지사는 이 지역에 결폭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여행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이리 카운티 남부, 제퍼슨 카운티와 루이스 카운티, 온타리오 호수 동쪽 지역에는 1에서 최고 2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며 버팔로 남쪽 지역의 경우 최고 15인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이 지역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외출을 각별히 주의하고 이 지역으로의 여행을 가능하면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은 눈을 치우는 데 필요한 발전기 1,515대를 포함해 주민 고립 등에 대비해 휴대용 히터와 물, 담요, 베개 등을 준비했으며 또한 고속도로관리청은 359대의 트럭과 13만 톤의 염화 칼슘 등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 점검을 마쳤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호수 주변 지역이 아닌 뉴욕주 업스테이트 다른 지역의 경우 최대 1인치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뉴욕 주민들은 월요일 퇴근길과 화요일 출근길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은 뉴욕주 비상경보 시스템 NY 알러트에 가입해 위급 상황에 대한 소식을 수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내일 오후 눈 또는 비가 예상되며 비 온 후 기온이 떨어져 밤 최저 기온이 화씨 29도로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38도, 목요일 낮 최고 기온 49도, 금요일 낮 최고 기온 화씨 53도 등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2022-2023 겨울에 내린 총 강설량이 2.3인치에 불과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뉴욕시에 최대 2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뉴욕시 평균 강설량은 연 29.8인치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의 아시안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태계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아시안 문화를 교육하는 업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아태계 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관련 법안에 전격 서명한 데 따라 주내 아태계 현안 및 아태계 문화 등에 대한 공공교육 캠페인 개발 등을 논의하게 될 새로운 아태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출범되는 위원회는 아태계의 안전과 건강, 경제, 교육, 시민참여 증진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아태계 리더십 개발 및 활성화, 아시안 혐오 범죄 근절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니퍼 라즈쿠마르 주 하원 의원은 뉴욕주 아태위원회는 주정부와 AAPI 커뮤니티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태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연구하는 일종의 주정부 내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령에 따라 아태위원회는 뉴욕주 주무국 산하 공식기관이 되며 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주지사, 주 상하위원이 임명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아태위원회의 첫해 예산은 100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법안은 40명의 주의원들과 약 50개의 아태계 관련 기관들이 서명을 한 후 캐시오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를 제외하고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는 12개에 달하며
이번 법안 서명으로 뉴욕주도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뉴욕주 아트위원회 출범은 주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종그룹이 아태계이기 때문으로 아태계 현안 해결과 함께 보다 다양한 아태계 정책 수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내 아시안 인구는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주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인구는 1990년 이후 4배 이상, 200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에서 2022년 10년 새 23%, 즉 3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전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 위해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 상태를 2에서 4일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4일간의 휴전이 종료된 후 이를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휴전에 관한 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석방되는 이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마스가 휴전 연장 의사를 내비친 것은 지난 22일 이스라엘과 휴전에 전격 합의한 이후 처음입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더 석방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공식 성명에 앞서 하마스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중재자들에게 현재의 휴전 상태를 2일에서 4일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며 이 소식통은 하마스는 이스라엘 포로를 추가로 20명에서 40명 석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합의에 따라 휴전을 연장할 경우 하마스는 하루에 이스라엘 인질 10명씩을 추가로 석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 인질과 수감자의 단계적 교환 등을 대가로 나흘간의 일시 휴전을 시작했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28일 오전 7시를 기해 휴전이 종료됩니다. 이스라엘 강요회의는 하마스와의 협상안을 승인하면서 휴전을 최장 10일로 못 받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은 최대 300명까지로 정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합의에 따라 억류 중이던 인질 240여 명 중 이날까지 이스라엘인과 외국인 인질 5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추수 감수절 연휴 기간 동안 뉴욕시 명물인 뉴욕 국립도서관 건물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보수 청화 작업에 약 7만 5천 달러가 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해서 정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는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지지자 간의 갈등과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로 인해 뉴욕 국립도서관 건물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보수정화에 약 7만 5천 달러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어가며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어린이를 구하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소리쳤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뉴욕 국립도서관 외벽에 녹색과 빨간색 스프레이칠을 했을 뿐 아니라 손자국을 가득 묻히고 스프레이로 자유 가자, 자유 팔레스타인이라는 낙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단 및 분수대, 그리고 미국 국기 깃대를 훼손하고 유리창에 낙서를 하거나 깨부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목요일 메이시스 퍼레이드 도중 이 같은 파괴적인 훼손 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청소하는 데는 약 6만에서 7만 5천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립도서관 측은 이 청소 미화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국립도서관은 최근 세 차례의 팔레스타인 시위 동안 여러 번의 기물 파손이 표적이 되어 왔으며 추수감사절 당일에 가장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국립도서관 훼손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인 추수 감사절 연휴 동안 온라인 쇼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 세일 등을 내세우며 온라인으로 가짜 물품을 속여 팔고 잠적하거나 판매 사이트들이 갑자기 문을 닫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미국과 외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가짜 물품을 판매해온 온라인 쇼핑 사이트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들이 판매해온 물건들은 전자기기, 보석, DVD, 명품 의류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핑 시즌에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큰 폭의 할인을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상품을 진짜 상품을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뒤 일정 시점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시도하다 물건은 보내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기거나 짝퉁을 진품으로 중고를 새 것인 것처럼 속여 판 뒤 잠적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신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기꾼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손해본 금액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수사 당국의 설명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이 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스팸 이메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수법은 우선 물건을 50% 가격에 판다는 메일을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가 나오고 크레딧카드 번호와 개인정보를 써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주문한 물건을 오지 않고 크레딧카드로 지불한 액수는 물론 카드 정보가 새어나가 결제하지도 않은 카드비가 청구됩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올해 6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로 총 27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피해자 접촉 방식보다 많은 피해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기 중에는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했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쇼핑객들은 유명 온라인 매장 주소의 끝만 바꿔 현혹하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인터넷 주소 맨 앞에 보안된 사이트를 뜻하는 HTTPS 혹은 SHTTP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데빗카드보다는 사기 보호 장치 및 한도가 명시된 크레딧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불법 대마초 판매 유통 근절을 위해 불법 판매 시 판매자뿐 아니라 해당 스모크샵의 건물주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불법 무면허 담배 가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대마초와 담배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와 뉴욕커들의 건강을 위해 뉴욕시 셰리프국과 불법 마약 판매 유통 태스크포스팀이 협력해 뉴욕시에 있는 스모크샵 50여 개의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차인이 스모크샵 내 무면허 대마초 판매가 자행될 경우 건물주 또는 임대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경고장을 발생한 50개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의 스모크샵에서는 이미 390만 달러치 무면허 또는 불법 판매 제품이 압수됐으며 이로 인해 약 320만 달러의 벌금이 불법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뉴욕시가 불법 판매상뿐 아니라 건물주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세입자가 계속해서 불법적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연대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임대인이 불법 판매 및 유통을 이어가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벌금, 처벌 등을 촉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발송된 경고장에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에게도 하루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대마초 불법 판매 및 유통업에 가담한 임차인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는 불법 대마초 판매 유통 근절을 위해 뉴욕시경, 소비자보호국, 대마초 관리국과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불법 제품 약 4,050만 달러를 압수했을 뿐 아니라 벌금 6,3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연말 대목에서 연일 온라인 판매가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장 매출은 미흡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추수감사절에 56억 달러, 블랙프라이데이에 7.5%나 급증한 98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파격 할인 품목을 주로 찾아 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최대 쇼핑 시즌 총 매출액이 9,573억 달러에서 9,66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업체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3개 주정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메타가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 110만여 명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 자체 기록상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백만 명 포함돼 있고 10대 이용자 수십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된 캔탈롭 멜론 일부에서 식품 매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미네소타주에서 2명 보고됐습니다. 발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32개 주에서 총 99명,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4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CDC는 해당 과일 유통업체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라며 브랜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멜론에는 말리치타 또는 루디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여기에는 작은 글씨로 멕시코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통 브랜드 이름은 비니아드, RD, 레이스트랙 등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버몬트주 버링턴시 버몬트대 인근에서 괴한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2명은 총상에도 불구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1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3명은 모두 20세의 대학생으로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피해자 중 1명의 친척 집에 가던 중 용의자와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피격 당시 이들이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두건을 두르고 있었던 점에 미뤄 증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